안녕하세요, 커머말티입니다. 오늘은 제가 또 이제 내돈내산, 내가 내 돈 주고 산 향수 중에서 이제 제일 괜찮았던 제품을 여러분들께 소개하려고 합니다. 향수에 정착을 했어요. 딱 한 가지 향수만을 지금 내통째 사용하고 있거든요. 확실히 제가 좋아하는 향수가 생겼나 인생 향수 찾았거든요. 포함해서 제가 오늘의 탑3 향수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인생 향수죠. 저와 이제 착붙 애착 향수인 딥티크 제품이에요. 딥티크의 플레드코라는 제품인데, 이 제품은 단일 용량이에요. 75ml고 뭐 그 이상 이하의 용량이 따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75ml만 판매를 하고 있고요. 옛날에 이제 면세 위주로 판매를 했는데, 요즘에 이제 매장에서 판매를 하고 오프라인이나 직구에서도 쉽게 구할 수가 있더라고요. 이 제품은 20만원대, 22만원대에 구매를 할 수가 있고요. 사실 이 홈페이지나 이 딥티크 페이지에서는 이 제품이 이제 화이트 머스크 아니면은 화이트 머스크 아이리스 아니면 파우더리한 향이라고 하는데요. 블로그를 찾아보면 많은 분들이 약간 살냄새, 깨끗한 향이라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살냄새와 제일 가깝다고 생각이 들고요. 사실 이거는 같은 향수지만 딱 뿌렸을 때 사람마다의 차이점이 있더라고요. 저는 약간 좀 더 열이 많아요. 체온이 높다 보니까 어떤 향수든 뿌리면 항상 되게 향이 되게 깊어져요. 그래서 웬만하면 시트러스 향을 잘 안 써요. 그래서 시트러스 향을 쓰다 보면은 뭐랄까, 이건 상쾌한 느낌이 아니라 조금 꿉꿉한 냄새가 돼요. 게다가 이제 또 베르가못 향 있잖아요. 약간 블랙페퍼, 감자 향수를 쓰게 되면은 체온이 높다 보니까 향이 진짜 엄청 강하고 짙어요. 그래서 이제 베르가못하고 시트러스는 잘 안 쓰는 편인데, 이 파우더리한 향은 좀 좋더라고요. 원래 제 향수를 저희 가족들은 되게 좋아하지 않아요. 저희 집에 막 디퓨저나 뭐 이런 향이 되게 강하다고 하셔가지고 좀 좋아하지 않으시는 편인데, 유일하게 이 향수는 되게 좋다라고 하셨고, 실제로 저도 제 돈 주고 이 향수만 4병째 사용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이 딥티크에서 한 번도 협찬을 받은 적은 없어요. 근데 이제 그냥 어떻게 알게 돼서 사용을 했는데 너무너무 좋다. 아직까지 쓰고 있는 향수 중 하나입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제품은 제품이 없습니다. 왜냐? 갖고 있는 재고가 제가 없어요. 그래서 이미지로만 소개하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소개할 제품은 조말론의 얼그레이 앤 큐컴버 제품이고요. 이 제품도 100ml에 한 2만원대예요. 딥티크보다는 조금 더 큰 용량이긴 하지만 사실 이 제품은 제 생각에는 딥티크보다는 휘발성이 좀 강해요. 그래서 딥티크가 조금 한 농도 자체가 100점 만점에 한 70점 정도라면은 70점 정도의 무게감과 잔향이 있다면, 조말론 제품은 한 50점 정도? 휘발성이 좀 강해서, 사실 조말론 제품을 제가 사용하지 않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여름에 사용하면 진짜 잘 맞거든요. 뭔가 약간 좀 가볍게 사용할 수 있는 느낌? 느끼하지 않아서 조말론 제품이 참 좋은데, 겨울에 사용하면은 증발이 좀 빨라요. 그래서 뭔가 약간 좀 전에 뿌린 것 같은데 뭔가 향이 조금 덜 남았네? 아니면 잔향이 그렇게 강하지 않네라는 느낌이 들어서, 저는 여름에만 조말론을 뿌리고 겨울에는 조말론 웬만한 뿌리지 않는 편인데, 조말론 하면 되게 뭐 베이향이라든지 유명한 거 되게 많잖아요. 그 중에서 왜 얼그레이 제품을 갖고 왔냐면, 이 제품이 되게 이제 오이랑 얼그레이 뭐 이런 성분들이 들어가 있긴 해요. 다만 첫 향이 시트러스랑 베르가못이에요. 제가 제일 어울리지 않는 향 두 가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향수는 약간의 그 플로럴한 향보다는 약간 시원한 향? 거기다가 살짝 플로럴한 인공향을 섞은 게 조말론 향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제품을 유일하게 조말론 향수 중에 제일 큰 용량으로 사서 다 쓴 향수 중에 하나가 얼그레이 큐컴버예요. 그래서 이 제품을 한번 소개를 해보고 싶었는데, 제가 이상 오면서 공병을 다 버려가지고 제품이 없네요. 얼그레이 큐컴버는 시향을 해볼 기회가 있으시면 꼭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 집 이 거실에서 쓰는 디퓨저가 블랙앤베리 그 제품을 쓰고 있어요. 그 디퓨저를 쓰고 있는데, 그 제품도 좋긴 하지만 사실 개인적으로 이제 여름에 어울리거나 좀 간편하게 쓸 수 있는, 간단하게 데일리로 쓸 수 있는 향수는 저는 이제 얼그레이 큐컴버를 좀 추천하는 편이에요. 그게 조금 더 약간 좀 가벼운 느낌이어서 좀 좋은 것 같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소개할 제품은 제가 줄기차게 블로그에서도 인스타에서도 유튜브에서도 소개했던 브랜드 제품입니다. 바로 아뜰리에 코오롱의 아이리스 리벨이라는 제품이에요. 이 제품도 마찬가지로 100ml에 20만원인데, 이 제품은 이 제품 용량이 좀 여러가지예요. 100ml, 200ml, 50ml? 하여튼 그 용량이 세가지인데, 저는 뭐 다 써봤어요. 웬만한 아뜰리에 코오롱의 제품들은 다 써봤는데, 개인적으로 이제 뭐
제가 차에서 쓰는 차 룸스프레이로는 그 갑들리에 코롱의 클레망틴 캘리포니아 그거 쓰고 있거든요. 그게 약간 되게 상큼하면서도 살짝은 남자향의 느낌이 있어요. 약간 좀 걸크러쉬향? 남자로 치면 약간 조금 뭐랄까 좀 세련된 느낌이 있어가지고 전 그걸 쓰고 있는데 직접적으로 몸에 뿌리진 않아요. 뭔가 저랑 그렇게 잘 어울리는 느낌은 아니고 딱 어느 공간에 들어왔을 때 그 향이 되게 좋더라고요. 하지만 제 몸에 직접 뿌리기에 너무 좋았고 이걸 살까 말까 되게 고민 많이 했던 향수 중에 하나가 아이리스 리벨이에요. 이 향수가 왜 좋냐면 아이리스 리벨은 되게 아이리스 향과 그리고 이제 뭐 화이트 머스크 이런 성분이 들어가 있긴 해요. 다만 제가 느꼈을 때 이 아틀리에 코롱의 아이리스 리벨은 되게 새 제품, 뭔가 약간 옷을 처음 사면 새 옷 냄새? 뭐 아니면은 뭐 어떤 거 물건을 처음 샀을 때 하면 딱 그 새 냄새가 나잖아요. 딱 그 느낌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 아이리스 리벨을 되게 좋아했었어요. 근데 뭐 사람들은 새 냄새라고 하니까 그렇게 공감하진 못했지만 제가 느끼기에 아이리스 리벨은 뭔가 모든 제품이든 다 되게 처음 느끼는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전 너무 좋아서 아이리스 리벨을 진짜 열심히 썼어요. 겨울에 썼지만서도 되게 열심히 썼거든요. 그래서 이 제품도 추천하는 편이에요. 저는 공병도 되게 많아요. 지금 이 제품을 이렇게 공병에 덜어 쓰고 있는 이게 아이리스 리벨이에요. 근데 확실히 작게 이렇게 트래블 보틀을 들고 다닐 수가 있어서 너무 좋았다는 점이 있습니다. 네, 오늘 제가 이제 저의 인생 향수 세 가지를 이제 소개를 해봤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제일 괜찮았던 건 당연히 딥티크죠. 제 캔들도 딥티크고 향수도 벌써 3병 넘게 사용한 게 딥티크 제품이라서 딥티크는 너무 좋아요. 근데 그 바로 전에 사용했던 게 아틀리에 코롱의 아이스 리벨이고요. 그 제품은 마찬가지로 말씀해드렸던 것처럼 모든 제품을 항상 새 것처럼 쓸 수 있는 느낌이어서 되게 좋아했고 주말론 제품은 이제 여름에 조금 더울 때 쓰기 좋아서 추천했던 제품 중에 하나였어요. 그럼 우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